방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방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방과 여러분의 하루와 여러분의 골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 한번 내고 그 다음에 멤버십 빡 들어가지고 옥스윙 아카데미 착착 제대로 배우는 방법을 진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하, 필드에서 에이밍 잘하는 방법. 이 제목은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질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보자마자 이건 바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필드 레슨을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보면 통합 멤버십이고 예전에 뭐 블랙 멤버십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단체 카톡방에 있어서 그 제가 막 번개를 쳐요. 그래서 번개를 친다? 어쨌든. 그래서 뭐 서울 근교의 골프장 가서 제가 필드 레슨 해드리는데 그때 딱 보면 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오른쪽 보세요, 왼쪽 보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보세요, 왼쪽 보세요, 왼쪽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에이밍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스윙이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자,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그 조준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타석이 있으면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아주 널렸죠? 그러니까 뭐 발 맞추기도 좋아, 어깨 맞추기도 좋아, 스크린 골프에서는 언더파 치는데 밖에 나오면 90대 100개 쳐. 왜? 에이밍을 바닥에 의지를 하고 그 다음에 화면을 뭐 돌리고 어찌고 똑바로만 치면 되잖아요. 근데 밖엔 그게 안 돼요. 바닥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여기에 습관이 됐지만 사람은 어떠한 본능이 있냐면요, 눈이 어디 달렸대? 어깨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깨선을 갖다가 자꾸 타겟에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어깨선을 갖다가 타겟에 맞추게 되면 우리는 어딜 보고 있다? 오른쪽을 조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깨로 이렇게 조준하는 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눈은 제가 지금 7번 아이언을 들고 있는데 무조건 여러분의 타겟이 있다면 여러분의 눈은 반드시 11시 방향에 어깨가 놓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무척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왜냐면 이게 아주 맞췄어. 이게 맞췄어. 보세요. 저게 지금 타겟이란 말이에요. 타겟을 갖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 오, 완전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어깨 이렇게 맞추잖아요. 어깨 맞췄어. 어깨를 타겟에 맞췄어. 어때요? 완전 돌아가 있죠? 이런 걸 테스트 해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코스에 간다거나 아니면 연습장에서 이 바닥을 무시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저기로 치겠다, 딱 똑바로 해서 어깨를 이제 맞춰요. 이렇게 딱 보면 거의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돌아가 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의 첫 번째 공식을 드릴 거예요. 에이밍 잘하는 방법은 1편, 2편으로 나눠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오늘의 공식은 뭐냐? 무조건 여러분들이 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그러니까 타겟이 12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어깨를 11시에 맞추세요. 11시. 그러면 12시, 여기가 11시니까 이쪽이 12시고 1시가 있겠죠? 그러니까 늘 타겟은 내 오른쪽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필드에 가서 어떻게 뭐 프리샷 루틴을 하냐면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타겟이라고 하면 이제 공이 이렇게 있어요. 공이고 여러분들이 타겟이에요. 그럼 뒤쪽에서 이렇게 클럽 샤프트를 올리는 거예요. 올린 다음에 샤프트 위에 공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 제가 맞춘 건데 그 타겟이 올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30cm 앞에 정도를 그냥 꽉 찍거나 아니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서 여기 찍고 들어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자국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발을 맞춰보는 거죠. 딱 보면 난리가 나죠? 완전 다른 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딱 섰는데 뒤에서 팍 봤더니 한 요쯤에 점이 찍혔어요. 점 놓고 이렇게 딱 했더니 난 완전 이쪽 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시선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연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는 분들 거의 태반이 여기에서 한번 좀 타겟을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쳐보시죠. 그러면 제일 많이 보는 게 타겟보다 발모양을 먼저 보죠. 맞추고 채놓고 그냥 쳐요. 한번 타겟을 한 번을 안 쳐다봐. 물론 실내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드 나가면 불안하고 내가 제대로 섰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태반이 뭐냐면 여기에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이제 처음에는 잘 맞췄어. 그런데 이제 어깨를 맞추다 보니까 점점 돌아가거든. 그럼 처음에 공이 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날아가요. 왜냐면 그쪽으로 섰으니까.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지? 아, 내가 공이 밀리나? 하면서 여기에서
이게 당겨치는 연습을 해요. 왜? 본인이 이렇게 지금 돌아서 있는 걸 알지도 못하고, 물론 당연히 실내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필드 당하면 어깨에다 맞추니까, 어깨를 갖다 12시에다 맞추니까. 그럼 치면 여기에서 이렇게 당겨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리 0이 크로스 스윙이 돼요. 몸은 이렇게 조준, 샷은 내 등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완전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언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준을 했을 때, 물론 동반자나 아니면 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딱 섰을 때 내 어깨가 이렇게 숙이지 말고 처음에 한번 서보세요. 이렇게 해서 물론 이렇게 숙여서 에임을 해야 되지만, 숙여서 에임하는 거는 일단 서서 딱 서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서서 편하게 보고, 아 지금 나는 타겟보다 11시 방향을 보고 있어. 그리고 나서 숙여서 딱 보면 와 진짜 답답해, 진짜 답답해. 그게 여러분들이 에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꼭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샷이 망가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에임 및 얼라인먼트입니다. 셋업이 엉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거의 제가 해결책을 찾을 때도 셋업만 교정해주면 거의 샷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아셨죠? 방부방이었습니다.